이번 시간에는 힙합을 워드프레스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법을 통해서 이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이 힙합에서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또 자신이 힙합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참조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힙합은 기본적으로 PHP가 기본적인 동작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일부 부분에서 호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스코드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요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이 힙합을 이용해서 워드프레스를 동작시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워드프레스를 힙합에서 동작시켰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워드프레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의 압축을 해제해야겠죠. 자, 여기 있는 내용대로 자, 저 cd 바따따따로 들어온 다음에 자, wget을 이용해서 이 최신 워드프레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러면 1%에서 100%까지 되면 다운로드가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세 번째 명령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은 워드프레스를 압축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자, 저는 붙여넣기를 해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압축이 해제됐고요.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WordPress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고 저 안에 압축이 해제된 파일들의 리스트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저기 있는 WordPress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의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WP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WordPress에 대한 압축을 풀고 WordPress 압축을 WordPress를 그 디렉토리를 변경하는 것까지 했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워드프레스가 가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문법과 문법 중에 일부는 이 힙합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자, wp-include-wp-db.php라는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수정해라 라는 뜻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vi wp에 wp include wp db.php로 들어가서 자 여기 있는 요 내용 있죠? 여기서 세 번째 인자인 true를 제거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두 개의 내용을 더 추가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됐고요. 자그 다음에는 그 힙합이 동작할 때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정의하는 이 config 파일에 대한 워드프레스의 예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서버라고 적혀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카피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바따따따 밑에다가 자, hhvm.htf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기존에 실습을 사용하셨던 게 있으면 저처럼 삭제하고 다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힙합을 실행시키라는 뜻이죠.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예, 실행을 시키시면 되는데 자, 여기 유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현재 웹이라고 하는 유저가 있다면 요 유저를 쓰시면 되는데 없다면 뭐 자신을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생략을 하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onfig으로 현재 방금 우리가 만든 파일 자, hhvm.htf 저는 저 파일을 바 따따따 밑에다가 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 경로를 요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는 거죠. 이 앞쪽에 있는 부분에 요 hhvm 실행 파일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의 위치도 우리는 다르죠. 자, 대부 밑에 저는 자, 저는 요 경로에 hhvm이라는 이 실행 파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힙합이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브라우저를 열고 자, wp라는 디렉토리로 들어와서 엔터 치고 그리고 접근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떴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워드프레스의 설정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create a config 파일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클릭하면
자, 워드프레스의 설정 파일을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Let's Go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겠죠.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sudo apt install mysql server mysql client라고 입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mysql 서버와 여러분이 mysql을 핸들링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설치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uroot 만약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데에서는 여러분이 패스워드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전 지금 그게 안뜬 것은 옛날에 설치가 되어 있다가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P에서 저는 패스워드로 111111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패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속이 되면 잘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MySQL 클라이언트로 들어와서 여기서 자, create database WordPress. 자, WordPress의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고요. 자, 캐릭터 셋으로 UTF-8을 지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데이터베이스가 WordPress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방금 생성한 WordPress 지정하고요. 자, 유저네임으로는 저는 현재 루트에 패스워드는 111111을 6개를 쓰고 있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호스트는 현재 같은 컴퓨터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를 지정을 합니다. 자, 테이블 프리픽스는 이 데이터베이스 각각의 테이블들, 이 워드프레스와 관련된 테이블들 앞에다가 모두 WP 언더바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여러 개의 워드프레스를 사용했을 때 이름이 충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네임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브밋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run the install을 클릭하면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만약에 어떤 에러가 뜨게 되면 제가 경험했던 에러는 뭐였냐면 이 PHP와 또그 힙합 VM이라고 하는 PHP와 MySQL이 서로 인터페이싱이 안돼 있어서 서로 연결이 안돼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이런 명령을 실행을 시켜서 자, PHP5와 MySQL을 서로 연동해주는 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HHVM egoinsHHVM이라고 이름을 쓰고요. 어드민은 유저 이름은 어드민을 쓰고요. 패스워드는 자, 16개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저 이메일 주소를 적으면 되겠고 저 이메일 주소 쓰지 마시고 자신의 이메일 주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install WordPress라고 하고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자, 로그인을 클릭한 다음에 어드민 111111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이 워드프레스가 잘 로그인에 성공했고 이 HHVM 힙합 VM for PHP 위에서 워드프레스가 동작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힙합 VM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